지금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예, 저 한 분이 원래 그 미국에서 나오는 얼마 전에 나온 신상품이죠. 그 라바 쉘터, 라바 유효 라바 쉘터 엑스라지 텐트를 갖고 다니는데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또 유효 라바 쉘터 엑스라지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피칭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피칭하는 장면을 찍어 보겠습니다. 유효 라바 쉘터 엑스라지 구하기 힘든 텐트예요. 그게 얼마 가격이 잘은 모르지만 카페 공구가로 한 42만원? 그 이상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얼굴 나올 되나요? 어, 예, 이분, 뭐, 잠깐만, 얼굴 인터뷰 한번 할까요, 우리? 네? 어, 그 요즘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신, 예, 네. 그, 팬더티비 어구리입니다. 네, 예, 팬더티비 캠핑 하시는 어구리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어구리님, 반가워요. 네, 구독과 좋아요. 팬더티비 어구리,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 어디다 칠 거야? 어, 여기다가, 예. 예, 이게 보이시죠? 위오 마크, 위오 엑스라지 하나 이제 이거 갖고 다니는 뭐 이게 이번에 한 건가? 네, 이건 기존에 갖고 다니던 위오 라바 엑스라지 셀터고요. 어저께 새로 구입한 네, 같이 세트로 이제 일행이 커플처럼 되겠죠? 네, 위오 라바 셀터 엑스라지 이게 볼 때 팩이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한 10개만 있으면 되나 봐요. 생각보다 편한 텐트일 것 같네요. 일단은 피칭할 준비가 돼 있고요. 자리도 어느 정도 봐놓은 상태니까 좀 이따가 텐트 치는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를 가지고 피칭할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분은 팬더티비 어구리님이시고요. 팬더티비 어구리 검색하시면 나오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옆에 계신 분은 예. 예, 여기는 누가 차를 댔던 곳이기 때문에 눈이 안 쌓여 있습니다. 형, 저기 뭐야? 망치 밀렸어, 망치. 어, 망치 저기 내 거 안에. 그, 티피 텐트 들어가서 오른쪽에 공구함 있어, 공구함. 팩도, 그 내 거 공구함 갖다 써, 팩도 있어. 자,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니까 팩 가방이고요. 폴대 가방이고요. 어, 이거 세 번 쓴 거예요. 이거 세 번 쓴 거. 폴대 가방. 자, 요거는 보니까 그라운드 시트인가요? 아, 루프야? 오, 루프 씌우려고? 예, 저기 또 옆집 아주, 이웃집 아주머니 한번 저기. 예, 보겠습니다. 이사 온 줄 알았나봐요. 미치... 아니, 아직 미치겠습니다. 네. 아니, 뭐 하셨는데 이렇게 얼굴 빨개요? 어떻게 낮술 한잔 하셨나봐요? 아, 예, 어우, 아따, 크다, 커. 안주 어떻게 좀 갖다 드릴까요? 치즈 크래커? 예, 이게 재원이 크기가 얼마나 거예요, 이거? 아, 사이즈 모르신답니다. 아, 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네. 자막. 네. 사이즈, 네, 크기, 높이, 폭. 예, 네, 다 자막으로 지금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예, 네, 무게는 혹시 아시나요? 예, 네, 무게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무게도 자막으로. 자세한 건 위오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공식 홈페이지는 위오 아웃도어 가시면 됩니다. 아, 이게, 자, 이제 뿔대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없어서 못 산다니까. 내가 알지. 아, 야, 근데 옷 진짜 좋다, 이거. 잠깐만. 캠프라인이네? 야, 이 사람은요. 정말 비싼 옷 입고 다녀요, 캠프라인. 와. 캠프라인 입고 다니시는 팬더티비 어구리님이십니다. 네. 저 모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구리 모자? 네, 어구리. 네. 자, 뿔대가 연결. 하나, 둘, 몇 개가 있을까요? 네 개, 풀도 네 개. 어, 말할 줄 아는데? 어, 말하면 억울한데? 어, 그니까. 아, 여기다 텐트 치면 그게 진짜 이쁘겠다. 그러면 내가 형이 이걸 치는 걸 보고 내가 보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거네. 전문가 입장, 초보가 입장. 아니야, 옆에 같이 튀는 거 있잖아. 자, 텐트를 칠 거면은 위오 라바 쉘터 엑스라리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텐트 칠 자리를 이렇게 펼쳐놓고 풀대를 체결합니다. 풀대가 네 개를 뭐 되게 쉽네. 이거는 뭐 1번 2번이 없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한번 저기 카메라 좀 들어봐 주세요. 네네네네. 네, 1번 2번이 있나요? 색상이 파란색 두 개, 실버색과 하나가 있는데 네. 실버색이 가운데, 파란색이 앞뒤. 아. 그다음에 중앙에 리치 폴이구나 얘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버색은 가운데고요. 파란색은 좌우. 그리고 뾰족이 나온 애는 대들보 개념이랍니다. 대들보. 아무도 안 좋아지고 혼자 치고. 예, 아무도 안 좋아집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 시간 재겠습니다. 아, 네. 시간 되지 말래요. 하세요. 네. 네. 문 한번 열어줘요, 형. 아, 방금 했어. 아니, 말하지 말고. 어우. 야, 여기를 차를 몰고 들어간 거야, 아까 종호? 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파란색 볼 때, 좌우 볼 때죠? 네, 사이드 볼 때. 1번 꽂았고요. 자, 이번에는 은색, 실버색. 실버색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은색이 가운데. 그 중요하대요. 적어 놓으세요. 밑줄 쫙.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땅에다 불 놓지 마세요. 텐트 칠 자리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비매너예요. 양심 없는 거예요. 불멍을 하실 때는 꼭 화롯대 사용하시고요. 특히나 건조주의보나 뭐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나 날씨에는 절대로 불멍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네. 저희는 안전수칙에 따라서 파랑 실버 파랑. 자, 끝에는 파랑, 가운데는 은색, 끝에도 또 파랑. 이렇게 세 개의 볼대를 꽂으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 상태가 강자갈이기 때문에 아마 돌이 폐기 잘 안 받을 거예요. 겨울이고 땅도 얼고 그래가지고 자세가 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이제 리치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풀 때만 끼면은 어느 정도 끝나는 거네, 이건. 아, 네, 가운데 리치폴을 여기다가 먼저 구멍에 꽂아주고. 저기도 지금 꽂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대들보는 잡은 거예요. 대들보. 네. 대들보라고 하나, 석가래라고 하나. 아무튼 잡은 거예요. 자, 상단 입질을 먼저 꽂았고 팩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팩 박으실 때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이게 팩을 내려칠 때, 아,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팩을 이렇게 박는 게 정석입니다. 이래야 힘을 잘 받아요. 근데 45도 각도로 해갖고 네, 치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 뭐지? 어, 예, 화났어요. 네. 아, 땅이 안 박히니까 지금. 아, 그럼 작은 걸로. 이게 무슨,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거, 이거냐, 이거,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인데, 아, 뭐라 그러지, 이거를? 오버스로우라고 할래? 아니,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게 오른손을 칠 때는 이렇게 바깥쪽에 망치를 바깥쪽에 두고 네. 45도 각도로 팩을 쳐줍니다. 이래야 힘을 받아요. 네, 이제 땡겨서 일부 바깥쪽 끝에 모서리 다음 모서리를 받겠습니다. 망치는 파운드 해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저기 이쪽 끝에서 바람이 불어 날아갈까봐 미리 해줍니다. 망치는 예, 요 파운드 해머라는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망치를 많이 써봤어요. 그 뭐 황동망치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아, 여기 갤러리 분들 계십니다. 위오 350 안에 앉아 계시는 갤러리 두 분. 근데 남자분은 카스 작은 거 드시고 계시고 여자분은 버드와이저 엄청난 거 드시고 계십니다. 주당이요, 주당. 아,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햇볕 치는 거 보고 계십니다. 따뜻한가요? 네? 안에 따뜻해요? 근데 안주도 없이 뭐 부르고 있어? 안주는. 야, 근데 텐트 색깔이 진짜 이쁘다, 이거. 라바 쉘터. 이거 겨울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람 안 타게 박아놓은 상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올라갑니다. 드디어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세워서 어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빠져요. 아깝다, 빠질 수 있었는데. 구멍에 끼우는 게 일이죠. 네, 하나 끼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이드 그렇게 하나 세웠고 끼웠고 자 오늘 저 이거는 원래 치던 분이고 예, 이따가 저거 텐트 새거 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은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지 말라고 지금 고정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자갈이라 땅도 안 들어가고 이게 모른 땅인데 4년간 캠핑을 다니신 오래 다니신 분이다 보니까 팩기를 굉장히 쉽게 하십니다. 예, 네, 세웠고요. 1번 세웠고요. 아, 우레탄 창 좋다. 우레탄 창이, 야. 아니 누가 보면 우리 뭐 위오 뭐 그런 줄 아나 봐. 알겠어. 전부 다 위오 텐트야 왜? 위오 물건이 이상하게 공교롭게 저희가 좀 많이 쓰네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유료 광고 있음으로 해야겠다. 유료 광고 포함으로. 네. 좀 뭐, 위오 물건. 예. 네. 뭐, 다른 데보다 솔직히 조금 뭐, 한 10% 정도 비슷한 브랜드 치고는 10% 정도 비싼 감은 있는데,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위오가 저는 좀 많이 이쁘고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동호회 분들이 많이 쓰시고 있더라고요. 자, 2번까지 끼웠고, 3번까지 끼우면 이제 윤곽은 나왔습니다. 나옵니다. 네. 윤곽 나왔고요. 이제 팩만 잘 박으면 끝날 것 같네요. 네. 야, 이게 바람 부니까 잡아줘야 돼, 누군가는. 오호! 바람이 부니까 아주
아, 심란하다, 심란해. 이거 이따가 칠라면 또. 어우. 근데, 뭐, 되게 짧은 순간에 거의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 상태가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예, 각이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워낙 오래 다니신 분이라, 각이 이쁘게 괜찮네요. 오, 높이가 정말 높네. 예, 마감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야, 이게 원단이 보니까 저기네 나일론 폴리가 아니고 립스탑이네. 오, 립스탑 실리콘 원단. 립스탑이 좋아. 어? 70펜이야? 뿔 때는 몇 파인가요? 판매 페이지에서. 아, 판매 페이지. 예,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예, 뿔 때는. 이 립스탑이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제 들은 말이 날씨가 좋고 따뜻하면 팽팽하게 쫙 펴져. 밤에 습기 먹고 그러면 쭈글쭈글해지는데 그러니까 안에 난로 넣고 햇빛 받고 그러면 팽팽하게 각이 잘 나오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이거 350 있었잖아. 이거 350. 제가 알고 있는 그 원단이 아니지? 아니야, 립스탑이야. 야, 이번에 나온 게 립스탑이 아니야? 원단이 다를 수가 없어. 뭐지 이게 다른 텐트 뭐 어디 거지? 브이하우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거 뭐야? 팩은 개인 거죠? 네. 이런 팩은 안 줘요. 개인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저 오리지널 있는 팩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그 팩으로는 안 돼. 개인 팩으로 써야지. 저걸로. 스쿼트가. 해보세요. 아, 오늘 식당으로 쓰자고. 완성인가요? 아, 팩 두 개 더 박아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박은 거지? 여덟 개 박았네요, 여덟 개. 자. 라바 쉘터 X라지 보고 있습니다. 라바 쉘터 가장 큰 사이즈 X라지를 보고 계십니다. 70D 립스탑 원단. 네. 중간에 제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이 그 팬더TV 어구리님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영상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집에서 지금 더빙하고 있는 거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텐트가 그 요번에 우리 영국 배우께서 새로 사가지고 처음으로 피칭한 혼자 난생처음 피칭해본 그런 텐트고요. 처음 친 거 치고는 각이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왔죠. 자, 옆에 보이시는 거는 요 텐트는 어구리님이 아까 바람 불 때 혼자 막 쳤던 거고요. 그래도 그 속에서 막 그 바람을 뚫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각을 그나마 잘 잡아놓고 친 그런 텐트입니다. 이렇게 개방성이 좋습니다. 여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열어놓은 모양이고요. 이쁘죠? 근데 정말 텐트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짬밥인 것 같아요. 짬밥. 아무튼 지금까지 엘비오 라바 쉘터 X라지 두동. 네, 두동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치는 영상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배터리 관리 잘 해가지고 영상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잘 촬영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짧은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